저희는 현재 한 3.5조 원 정도 운영하고 있는 한 20년 된 장기 가치 투자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벤저민 그레이어 밑에서 일도 잠시 했었고 네. 외국인 투자자는 여전히 팔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서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대규모로 팔고 떠나는 상황에서 저희가 다른 해외 네. 투자자들과 얘기를 해보면 이 얘기를 들으면 사실 이제 깜짝 놀라는 부분입니다. 성과형 펀드에 들어가 있는 비중이 2%가 안 됩니다. 예,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다른 국가들이 이제 성장을 위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대만도 네. 비슷하지만 저희보다 한 3배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기관 투자자만 놓고 보더라도 네. 미국 같은 경우에 평균 한 1년 정도 됩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 많은 투자자 여러분, 오랜만에 저 혼자 진행을 합니다. 신가 대화 시간으로 뵙게 됐는데요. 외국인의 어떤 그 지속적인 매도 속에서도 우리 종합개미 운동으로 불려지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과감한 시장 진입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인 바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화상으로 미국 현지의 기관 투자가 한 분을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한국 분이고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한국 시장 그리고 한국의 어떤 특수한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현지의 달튼 인베스먼트의 임성윤 선임 연구원을 화상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언제 뵀었죠? 작년에 한국에 비즈니스로 오셨을 때 제가 잠깐 미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한 봄쯤에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후에도 이런저런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만은 아마도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현지에서 보러 보시는 또 경제라든지 금융시장에 대한 얘기들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좀 생소한 포맷이라서 우리 임성윤 선임 연구원과 달튼 인베스먼트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달튼 인베스먼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저희는 현재 한 3.5조 원 정도 운영하고 있는 한 20년 된 장기 가치 투자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주로 투자하는 지역은 이제 아시아 및 신흥 국가가 네. 되겠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연세가 좀 있으신데요. 그 대표님의 이제 할아버지께서 벤저민 그레이엄 밑에서 일도 좀 잠시 했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인 치고는 굉장히 좀 이른 시점에 이제 일본에 네. 투자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배경으로 이제 아시아에 이제 주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 대한민국 정부 및 국회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를 하자라는 취지로 좀 이제 서신도 보내고 달튼 인베스먼트에서 네네 그리고 웹사이트도 만들어서 그 배경 네네.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국 시장을 좀 보니까 너무 왜곡된 시장이 부분들이 많다 저평가되어 있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네. 한국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것이 국민들한테도 좋고 예. 정부한테도 좋고 투자자들한테도 좋은데 네. 이런 부분들이 아직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좀 공개 서신을 작성하게 됐었습니다. 아 근데 그 외국계 투자회사에서 한국의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건데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뭐 이런 쪽하고도 관련이 있으시죠? 저희가 이제 주주 행동주의를 메인으로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예. 저희는 좋은 기업을 이제 좋은 지배주주 그리고 네. 경영진과 함께 오래 동행하는 거를 선호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네. 워낙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저희가 좀 주주 행동주의를 몇 차례 했었습니다. 임성윤 선임 연구원은 그 달튼 인베스먼츠에 조인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이제 조인한 지 5년 됐습니다. 현재 하시는 일은 한국 전체 투자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한국 및 동남아 시장 일부를 제가 담당하고 있는 리서치 애널리스트입니다. 리서치 애널리스트 하면서 또 펀드 매니지먼트도 같이 하고 계신 거죠? 4PM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요. 한국에 굉장히 특이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연초부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급속한
시장 진입이 있어서 그냥 언론에서 좀 재밌게 표현한 것 중에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표현도 하고 저희도 이제 그런 표현을 좀 씁니다만은 외국인 투자자죠. 한국 분이시지만 외국 투자자 그리고 미국에서 바라보실 때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커다란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사실 저희가 작년에 Improve Korea 캠페인을 할 때 네. 국민들께 드리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네. 더 많이 주식을 보유하시라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번 동학개미 운동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고요. 이렇게 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노후 자산을 제대로 이제 좀 운용하고 못하고 있는 점이 굉장히 큰 문제이고 네. 부동산에 이제 과도하게 쏠려 있는 부분이 문제인데 네. 주식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올 수밖에 없다. 네. 나는 좀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만 이제 조금 펀드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네. 개인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제 없기 때문에 네. 사실 불안해 보이는 부분도 있고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찾아보기 좀 힘든 일이죠? 네. 단기적이지만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그 미국에서도 개인들이 네.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이제 좀 많이 좀 늘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네.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그 시각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동학개미 운동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일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국 사람들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주식 투자 자체를 워낙 조금 하는 편이죠. 사실 이제 한국 시장 같은 네. 경우에는 저희가 특이하고 왜곡된 점이 많다라고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된 것들은 정말 이제 지하에서 있을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고 네. 반면에 또 굉장히 고평가된 부분도 있고요. 예, 극단적이군요. 네, 좀 극단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사실 이제 저평가된 부분들이 좀 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와 비교를 해보면 이제 미국의 그 주류 기업들은 사실 한국에 대한 생각의 비중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예.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만 벌써 인덱스에서 한 35%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외국인들 중에서는 이제 한국에 관심이 좀 낮은 상황이고 그리고 워낙 한국이 지난 8년 정도 동안 엄청나게 저성과를 보여왔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좀 한국에 대해서 거의 포기한 그렇구나. 그런 느낌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예. 좀 역발상적으로 그게 더 기회일 수 있다라고 그렇구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예.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우리 주식시장이 한 33% 이상인지 외국인 투자자로 돼 있고 그중에 상당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미국계 자금으로 알려져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한국 재미없는 시장이지 이런 생각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 한국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안 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뭐 30% 이상 한국 주식을 산 것도 사실 특기할 만한 일인 것 같은데 한국 분들은 왜 주식을 이렇게 투자를 안 한다고 보세요? 미국이나 다른 유럽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기존 고정관념 예. 그리고 어떤 관성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관성이요? 이 관성이란 부분이 주식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우리 국민들의 갖고 계시는 인식과 네. 지식에 대한 인식을 생각하시면 사실 네. 이제 굉장히 좀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라던가 아니면 기업들이 어떤 정말 주주 가치를 최선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지만 예. 한국 같은 경우에 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서는 투자를 비교적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소수 주주로서 피해를 입는 경우라던가 네. 아니면은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배당을 전혀 못 받는 경우들 네. 뭐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주식에 대한 관심이 계속 낮아졌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악순환을 계속 나왔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대적으로 부동산 쪽에 워낙 불패 신화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특별히 부동산에 좀 쏠림 현상이 있는 것도 아마 주식에 대한 네. 투자 비중이 작은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 미국에도 퇴직연금이라고 하나요? 401k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네네. 그 제도와 가장 비슷한 게 우리 한국의 퇴직연금이 아마 비교가 될 것 같은데 네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한두 번 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한국의 퇴직연금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대체로 고정금리를
이제 추구하는 안전자산 위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돼 있어서 이거라도 좀 주식을 좀 하는 게 낫지 않냐. 우량주 위주로라도 가치주나 네네.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주식 포지션이 워낙에 큰 차이를 보이죠. 네, 그게 저희가 다른 해외 예. 투자자들과 얘기를 해보면 이 얘기를 들으면 사실 이제 깜짝 놀라는 부분입니다. 예. 왜냐하면 퇴직연금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한국에서의 어떤 성과형 펀드에 들어가 있는 비중이 주식형 펀드에 들어가 있는 비중이 2%가 안 됩니다. 예,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네. 근데 이제 해외는 적어도 40%에서 60%거든요. 예. 예, 근데 퇴직연금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8% 정도, 이제 회사가 내는 부분이랑 개인이 내시는 부분 다 합치면 근로소득의 8%가 매월 이렇게 나가는 부분입니다. 네. 상당히 큰 금액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401k 제도를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리고 예. 꾸준히 들어갑니다. 매년 꾸준히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투자자들이 개인들이 굉장히 타이밍을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꾸준히 들어가기 때문에 네. 자동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이 낮아졌을 때는 많이 사게 되는 거고 이런 네. 반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너무 작고 그리고 그 규모가 지금 퇴직연금이 현재 이제 200조 규모인데 네. 2024년 정도 되면은 한 450조 예. 두 배가 될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한국에서 이제 좀 특이한 부분 네.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2% 대 40% 이상이니까 평균을 내도 한 20배 정도의 주식 비중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 외에도 사실은 한국 마켓이 그 해외 선진국에 비해서 조금 특이할 만하다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회전율 같은 것도 좀 우리 한국 시장이 너무 높죠? 회전율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네. 기본적으로 기관 투자자만 놓고 보더라도 네. 미국 같은 경우에 평균 한 1년 정도 됩니다. 네. 그 1년도 이제 굉장히 사실 많이 짧아진 거고요. 그 평균 보유 기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권고하는 그런 기간은 사실 3~4년 정도는 정보를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3~6개월 정도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개인들은 한 해 거래하는 게 뭐 10번 이상은 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예. 많죠. 예. 그래서 회전율도 굉장히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특별히 회전율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뭐 추정을 해본다면 사실 네.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 워낙 돈이 별로 없다 보니까 풍부한 자금 유동성으로 네. 인해서 가격 반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되기보다는 예. 어느 정도 가격 움직임이 있는 영역에 네. 집중이 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자금이 배분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섹터나 특별한 테마 쪽으로 자금이 쏠리니까 그게 네. 이제 시장 평균보다 변동성이 크니까 거기서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빠른 회전을 보이고 다른 쪽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회전이 높아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좀 뭐 추정하기로는 뭐 그런 경향이 좀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우리 시장이 일부는 굉장히 고평가고 일부는 저평가가 굉장히 심한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가치의 평가를 받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뭐 그 근본적인 이유를 뭐 한 가지로 좀 설명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많은 것들이 좀 추정인 것 같은데요. 뭐 저희가 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하나는 주주들의 어떤 이해관계, 네. 그러니까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들의 이제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 점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자본 배치라는 부분에서도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일 좀 평가를 못 받는 부분입니다. 네. 벌어들인 돈을 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제 배분할 것, 배치할 것인가라는 부분이고요. 예. 세 번째는 인과관계는 아닙니다만 주식시장에 들어온 자금이 많지 않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비효율성이 좀 나타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큰 부분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네. 인식이나 관성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잘 성과가 나지 않는 시장으로 좀 일단 인식이 새겨져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네. 봤을 때에도 그런 영역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통상 뭐 주식을 크게 분류하는 게 가치주냐 뭐 성장주냐 이렇게 해도 분류를 합니다만 그게 뭐 100% 맞는 분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대체로 뭐 달튼 인베스먼트도 그렇고 임성윤 선임연구원께서도 가치주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한국 시장에서의 가치 투자자들도 사실 직전 한 2, 3년, 3, 4년도 굉장히 고생스럽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 가치 투자 무용론 같은 것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미국 네네. 내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최근에 이제 워런 버핏의 매매도 굉장히 이렇게 기사화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항공주의 매도라든지 은행주 매도 이런 것들도 어떻게들 네. 얘기를 하나요? 이 가치 투자에 대해서는 가치주 관련해서는 제가 가료를 좀 먼저 그러시죠.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과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제 얼마만큼 좀 저성가됐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에 보시면 2012년부터 19년 작년까지의 그 주주 수익률을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해본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주주 수익률이라는 건 두 가지, 이제 하나는 이제 배당을 통해서 얻는 수익률과 두 번째는 이제 주가가 상승해서 얻는 상승률로. 그래서 맨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국 같은 게 한국이 제일 주요 국가에서 이제 제일 저조합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배당 수익률이 한 18% 되고 주가 상승률이 20%인데 합산하면 38%군요. 8년에. 네네.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쭉 보시면은 하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만 성과가 안 좋고 경쟁에서 뒤졌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빵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좀 선도했던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서 지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못 미치는 거거든요. 하물며 필리핀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들보다도 훨씬 못하군요. 인도 물론이고요. 네, 그 저희랑 사실 잘 비교를 삼기 제일 좋은 게 사실 이제 대만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와 이제 경제 스테이지도 좀 비슷하고 경제 구조, 그러니까 제조업이 강하고 이제 수출이 많고 이런 부분 비슷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거에서 보면은 수익률 차이가 이제 뭐 5배 이상 이렇게 나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놓고 봐서도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006년 이런 데 비해서 이제 올라갔거나 아니면은 높아진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계속 더 저평가가 심화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의 상황이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배당 수익률 관련된 부분은 그 총 주주 환원율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한 해 벌어들인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 중에 얼마만큼을 이제 배당을 했거나 자사주 매입을 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벌어들인 이익은 이미 투자 부분은 이제 제한 거고요. 투자까지 하고 나서 남은 부분에서 어떻게 했는가라는 부분인데 대한민국이 이제 굉장히 낮은 환연율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보를 많이 했다는 뜻이네요, 그죠? 네네. 투자도 당연히 이제 했겠지만 투자하고 나서 남은 돈도 이제 많이 유보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가 배당을 무조건 높여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런 이제 현상이 객관적 사실이 이제 좀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라는 보는 거고 다른 국가들이 이제 성장을 위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동남아 국가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성장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보면은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주주 환원율을 더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이제 대만도 비슷하지만 저희보다 한 3배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요게 사실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배당이 아니라 대만 정도만큼 만약에 배당을 했다 그러면은 한 3배 정도 더 올라가겠죠. 한 60%가 됐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중간쯤에 사실은 취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좀 특이한 부분,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말씀하셨던 이제 가치주와 성장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액티브로 이제 펀더멘털을 분석하시는 분들이 만들어낸 용어라기보다 이제 가치주 펀트로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이 만들어낸 거고 시장에서 가장 높은 주식 3분의 1 그리고 가장 싼 주식들 3분의 1을 수익률을 비교를 해봤더니 가장 싼 주식들이 아웃퍼폼 하더라 라는 게 이제 가치주와 성장주입니다. 그래서 그때 성장주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글래머입니다. 그로스가 아니라 글래머고 글래머는 매력적인 거다. 매력적인 주식으로 본다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매력적인 주식은 당연히 이제 성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봤는데 그만큼 성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격을 많이 쳐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 이제 글래머였는데 요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가치주가 성장이 많이 아웃퍼폼을 하더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나타나는 재미있는 현상은
지난 10년, 13년간 가치 팩터가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언더퍼폼하고 잠깐만요.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지금 차트가 얘기하는 거는 가치주가 성장주를 아웃퍼폼한 추세를 얘기해 주는 건가요? 아, 요 차트에 대한 설명을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요거는 현재 가치주와 성장주 간의 밸류에이션 차이가 얼마만큼 나느냐를 역사적으로 좀 본 겁니다. 예. 특히 이제 3월 31일 날 같은 경우에는 가치주와 성장주의 괴리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요거는 심지어 그 산업을 중립화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어떤 특정 산업 내에서 비싼 거와 싼 거 그 비교를 해서 그거를 이제 다 합쳐가지고 비교를 한 건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2019년 구간이 굉장히 높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주보다 성장주가 훨씬 더 효과를 잘 받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네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10배 가까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을 받고 있는 거죠. 기술주 산업이 높게 받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말씀을 해서 이쪽에서 이제 분석을 해봤던 거랑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일 비싼 산업이랑 제일 그러니까 싼 산업 종목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네.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때는 기술주 그 기술 산업이 엄청나게 높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제 굉장히 사실 이제 기술 관련된 섹터가 네. 좀 많이 높게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착안하실 부분은 아까 전에 이제 위에서 봐서 보셨던 것처럼 어떤 산업이냐 그런 산업의 영향을 제하고서도 특정 산업 내에서 비싼 종목과 안 비싼 종목의 괴리가 굉장히 커진 겁니다. 네. 그게 어떤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네. 그게 좀 특이한 점이고요. 예. 사실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고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추세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지만 이게 시장 전반에 굉장히 많이 깔려있는 예. 현상인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뭐 사실 이렇게 그 미국에서 보실 때도 해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실 때도 한국의 특수한 그 저평가 기업들이 많이 보인과 동시에 가치주 영역에 있는 주식들의 저평가가 굉장히 두드러져 있는 그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임성윤 연구원이 보시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두 가지로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는 예. 주주 가치에 대한 그 기업의 태도, 그다음에 예. 자본 배치 이런 예.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관성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관성이라는 게 그냥 되지. 한국 투자자들이 여태껏 계속 해왔던 어떤 습관적인 투자 패턴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투자 패턴이 아니라 이제 보통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주식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고 거기서 귀납적으로 네. 추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내가 이게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는데 실제 시장에서 해보니까 안 돼. 네.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저희는 한국에서 지주사나 우선주도 그런 거라고 봅니다. 예. 우리나라의 우선주는 좀 해외 우선주랑 조금 뭐 다 많이 다릅니다. 사실은 이제 우선주의 괴리율이 그만큼 뭐 50% 이렇게 높게 나올 이유가 그렇죠.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그건 뭐 안 되는 거야 이런 게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는 회사 그룹을 어떻게 보면은 그 관장하는 이제 지배주주한테 가장 핵심은 지주사입니다. 그렇죠. 지주사가 비상장 기업들도 있고요. 그 비상장인데 굉장히 좋은 회사들도 있고 사실 이제 사업회사들로부터 브랜드 로열티도 받고 굉장히 사실은 수익 스트림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주회사 입장에서도 포트폴리오를 많이 재편하는 경우도 네.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정하는 디스카운트는 60%, 70% 그 이상이거든요. 해외에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해외에는 네. 지주사 디스카운트 하면은 10에서 30% 정도? 그 디스카운트는 그러니까, 그 본질 가치 대비해서 그렇게 거래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좀 말합니다. 중복 상장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개별적으로 중복 상장되어 있으니까 지주사는 네. 뭐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데 유럽에 있는 지주사들은 중복 상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럽에 있는 지주사들은 할인율이 거의 없다는 거죠. 네. 또 재미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지주사의 비상장 사업회사가 있거나 네. 아니면은 본인이 자체 사업을 해야지 더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네.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들은 오히려 비상장이면은 저평가를 받거든요. 왜냐면은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투명하지가 않다고 해서 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알짜는 지주회사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상속이나 이런 이슈들 때문에 지주회사 가치가 낮았으면 좋겠는 기업들도 많죠. 글쎄요, 뭐 대주주가 어차피 뭐 자녀들에게 물려주려면 그 지주회사를 물려줘야지 통으로 다 상속이 되는 거니까 지주회사 네. 주가라는 게 높으면 상속세만 많이 내는 거 아니냐. 또 상속세 내고 네. 나면 상속 받을 돈이 없으니까. 네네. 네. 그런 것도 그래서, 사실 굉장히 그 리저너블한 이유일 수 있죠. 저 네. 평가에. 그렇죠. 네, 그런 데들은 사실은 이해관계가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뭐 상속을 해야 되는데 네. 낮은 게 좋은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거든요. 오히려 그리고 많이 개선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개선은 일어나는데 디스카운트는 최근 몇 년간 더 심화가 됐거든요. 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지어 삼성전자도 저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마이크론이랑 비교를 해보면 저평가죠. 네, 삼성전자 자체가 반도체에서 마이크론 대비해서 경쟁력이 사실 훨씬 월등한 기업인데, 네. 네,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순현금은 그건 뭐 지주회사로도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제주회사는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한국 마켓 자체가 미국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낮으니까 뭐 그 축선상에서 대표주니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그 한국 시장의 저평가, 더군다나 지주회사를 비롯한 가치주 영역에서도 볼 때 이 저평가 현상이 어떻게 하면 해소될 수 있을까? 또 언제까지 지속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네. 어느 시점에 어떻게 바뀔 거다라는 걸 예측하기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 네.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뭐 변화가 보이는 이제 기업들이 있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자본 배치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IPO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갖고 있던 자산들이 조금씩 발현이 되면서 좀 초점이 맞춰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을 좀 캐치를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속적으로 회사들 자체에서도 이제 자본 배치가 네. 많이 향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본 배치만 바뀌어도 굉장히 환골 탈퇴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 배치의 컨셉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안 그래도 뭐 우리 최준철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가치 투자들 자본 배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사이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들이 워낙 많이 늘어서요. 자본 배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본을 내가 어디다가 투여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입니다. 네. 크게 이제 뭐 다섯 가지입니다. 기존 사업에 투자. 그 다음에 신사업 내지는 M&A의 투자, 예. 그 다음에 차입금 상환, 그 다음에 배당,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제일 좋은 거는 주주한테 수익률이 제일 높은 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그거는 내가 돈을 들였을 때 이 돈에 대비해서 10%의 이익이 발생할 거냐, 20%의 이익이 발생할 거냐,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이 판단에 대한 부분이 효과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상장회사에 보통 기대하는 건 한 10% 정도는 회사가 사업을 통해서 투자한 돈 대비해서 벌어주면 좋겠는데 현금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경우라던가 아니면은 이거 10% 나오기 너무 힘들 것 같은 수익에 굉장히 네. 큰 돈을 쓴다던가 아니면은 사실 이제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에는 내 주식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으면은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앉아서 누워서 떡 먹기 식의 자본 배치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전혀 안 한다라는 부분이 또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ROE가 제일 낮은 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본 수익률이죠. 자기 자본 수익률. 네네. 흔히들 이제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게 많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 예. 사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는 결국에 투자자의 인풋은 이제 자본이고 그렇죠. 내가 자본 넣어서 얼만큼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ROE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ROE가 낮다라는 거 자체가 이제 굉장히 자본을 효과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많이 해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고요. 그 반대 극단에 있는 게 이제 한국인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대표적인 예로 은행
금융지주들 뭐 싸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배당을 많이 준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은행들 배당 많이 주는 거 전혀 아닙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주가가 많이 빠져서 배당 수익률이 좋은 거죠. 네네. 그래서 보시면 예. 그 은행 금융지주들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맥스로 주는 게 벌어들인 순이익의 한 25%까지 네. 줍니다. 그게 이제 배당 성향이죠. 이제, 네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100% 이상 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저희가 이제 선진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호주 대부분 최소 60% 이상 줍니다. 네. 왜냐하면 이 회사들은 이제 성장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 비즈니스가 자본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비즈니스 뭐 저희가 공장을 지어야 되는 비즈니스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시중은행들 배당 수익률이 한 7% 정도 나옵니다. 네. 25% 줘서 7%인 거거든요. 예. 미국처럼 만약에 100% 줬다 그러면 28% 배당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은행도 사겠네요, 저 같아도.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처럼 이제 그러면 이제 미국처럼 왜 못하냐? 근데 우리나라 은행들이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제 그 금융 당국에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어떤 입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어차피 뭐 크라이시스도 많이 경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을 계속 높여야 된다는 일종의 강박 같은 게 좀 있잖아요. 네네. 그게 국가 그래서, 크레딧하고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 이제 좀 뜯어보면은 네. 좀 재미있는 현상은 일단 우리나라 은행들 자기 자본이 낮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높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은행들은 세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요한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네. 더 추가로 요구되는 또 자본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스테마티컬리 임포턴트한 은행 그 은행들은 또 거기에 따라서 요구되는 추가 적립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이제 좀 없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대손 준비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에 그 충당하기 위해서 또 버퍼로 쌓아놓은 게 있는데 그게 국제 기준에 자본 비율 산정하에 있는 데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자본 여력은 꽤 있는 편이고 근데 반대로 저희가 대출해 주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담보 대출입니다. 안전한 대출이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는 마진이 작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은행들이 굉장히 심사를 엄청나게 까다롭게 해서 그 신용으로 주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고. 네. 안보를 많이 가지고 와서 하는 경우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우리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크게 네, 변경되는 것들이 좀 적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과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더 까보면은 이제 좀 저희 봤을 때는 더 과다하다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물론 이제 코로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부분은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여기서 이제 제일 크게 발견할 수 있는 아이러니는 우리 금융 지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금융 지주는 지금 예보가 한 18% 예금 보험 공사가 한 20% 정도 가까이 갖고 있어서 네. 20년 전에 들어간 공적 자금을 이제 회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13,000원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30% 이상 주가가 상승해야지 이제 본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20년 전에 금액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20년 지났기 때문에 사실 20년 전에 거를 원금으로 갖는다는 건 사실 이제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이제 엄청나게 손실인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는 우리 은행이 본질 가치 대비해서 그러니까 본질 가치가 너무 망가져가지고 지금 저평가가 됐냐 그게 아니라 배당을 그러니까 주주 환원을 줄 수 있는데 못 줘서 저희는 이제 크게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금융지주 배당 수익률이 7%고 예. 사실 이거를 뭐 한 60% 80%가 해외 비슷한 은행만큼만 좀 풀어줘도 이 가치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커지고요. 뭐 그런 상황인데 참고로 뭐 저희는 우리 금융 지주의 주주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보다 보니까 이건 굉장히 이제 그러네 어차피 공적 자금이 들어가서 예보가 저 대주주라는 건 사실 국민의 돈일 수도 있는데 네. 그걸 왜 배당으로 계속 고배당을 했으면 네. 사실 그 주가가 제자리라도 공적 자금의 회수율이 굉장히 높아졌을 거고. 네. 그렇다라면 주가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시죠? 네네.
그거를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뭐 정부 및 금융 당국일 텐데 그거를 이제 왜 안 하실까? 라는 부분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마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어쨌든 공적 자금이 들어갔는데 그 공적 자금 회수라는 게 배당금과 시세 차익, 엑시스를 할 때 그걸 퉁쳐서 할 텐데 배당 재원이 있음에도 배당을 안 하면서 주가라는 측면에서만 비교해서 회수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네네. 예. 그러고 보니까 배당 수익률만 얘기를 했지 그 배당 성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둔감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국 시장의 여러 가지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은 임성윤 연구원이 보시기에 한국 시장의 성장 잠재력 혹은 어떤 환경이 되면 이 저평가를 해소하고 훨씬 더 좋은 밸류에이션을 받게 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주식 쪽으로 금융자산 쪽으로도 높이는 것도 거기에 기여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세요? 잠재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잠재력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제 굉장히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말씀이고요.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사실 이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여러 가지 산업에서 이제 우수한 사실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주가는 싼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시중에 사실 이제 그 돈은 부동자금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잠재력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그 저평가되거나 왜곡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소위 말하는 프라이빗 마켓과 예. 퍼블릭 마켓 간에도 괴리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흔히 말하는 프라이빗 마켓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상장 주식 시장이 아니라 예. 그 개별적으로 이제 시장 장 외에서 예. 그 M&A나 이런 거 통해서 이제 거래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모펀드나 바이아웃 펀드가 그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한다거나 아니면 지분 투자를 하는 경우인 예. 거죠. 그래서 해외 가치 투자자들은 또 한 가지 이제 보는 게 이게 주식 시장이 아니라 프라이빗 마켓에서 평가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냐를 예. 봅니다. 그래서 그게 예. 그거 대비해서 싸면은 많이 싸다고 볼 수 있겠네 이런 건데 우리나라의 그 상장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장 주식이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상장 주식이 훨씬 효율적이고 그렇죠. 유동성도 많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비싼데 예. 우리나라는 그 현상이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뭐냐면 프라이빗 마켓으로 가면은 네. 가격을 비싸게 받는 겁니다. 예. 근데 상장 주식 시장에서는 뭐 전혀 가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벤처 생태계에서도 좀 걱정들이 나오는 게 상장을 못 한다 그래요. 왜냐면 벤처로 있을 때 비상장 상태가 더 밸류가 좋으니까 뭐 엑시트 구조를 사실 코스닥 상장이 거의 유일한데 상장을 하면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니까 주주들이 상장을 해야 될 동인이 없어지는 거죠. 네네. 흔히 말하는 이제 좀 가치주로 분류되는 예. 아 이거 인기 없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기업이나 펀드가 나중에 사간다 그러면은 뭐 두 배 받는 경우도 그렇죠. 많거든요. CJ 헬로비전이나 이런 케이블 업체들 네. 뭐 굉장히 좀 소외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별로 전망이 안 좋다라고 했었는데. 그 LG에서 지불한 금액은 네 그때 당시에 거래되던 주식 가격의 한 두 배였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거론되는 이제 현대 HGN의 가격도 보시면 예. 그런 수준이고요. 그리고 뭐 이게 경영권을 그러면은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경영권이 아니라 그냥 의미 있는 지분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뭐 50% 차이 나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경영권이 있는 경우도 좀 특이한 거는 뭐냐면 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기가 그래도 좀 인기가 있었던 종목들은 경영권 프리미엄 별로 안 붙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인기가 없던 종목들은 그 프리미엄이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게 네.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느냐 저는 이제 그렇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그 비효율성이 우리 시장에 네. 좀 많이 있는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상장 주식이 사실은 더 이론적으로는 더 비싸야 되죠, 그죠? 상장 네네. 주식 상장 그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황금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이제 그 경영권이 아닌 주요 주주가 되는 어떤 그 프리미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시장에 비교하면 상장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훨씬 비상장 상태거나 아니면 OTC 마켓에서 거래될 때의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훨씬 낮다 이런 얘기죠?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굉장히 잠재력 있다. 부분에서 네 잠재력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걸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예. 뭐 기업들도 변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거 맞춰서 이제 우리 그 투자자들도 좀 인식이 좀 바뀌면서 네, 계속 참여하시면서 네. 그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쌓일 때 네. 한국인 지분율을 높여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지만 한국인이라서 네, 저희가 그 서신 드릴 때도 그 국민들이 주식을 좀 더 많이 보유할 거를 이제 권고 드린 이유가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실 개별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패시브가 많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일부 저희가 아는 큰 대형 주식 중에 이제 좀 인기 많은 종목들에만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개별 종목 잘 모르죠? 네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많이 아는 뭐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뭐 반도체 뭐 그다음에 뭐 전기차 뭐 이런 크면서 좀 많이 시선이 보는 쪽에 이제 많이 관심이 집중되고 거기에는 관심이 있지만 네. 그 외에는 사실 별로 관심 없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그럴 때 그 저희가 진짜 알짜 예.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인기 많은 것들도 분명 좋은 주식이고 저희가 뭐 그 가치 평가에서 기회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예.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도 진짜 알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유행하고 있는 어떤 장세 문법이랑은 좀 달라서 네. 많은 부분을 이제 투자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일부라도 좀 장기로 묻어두는 그런 접근도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군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아무래도 뭐 주식에 투자하는 그 아셋으로서의 비중이 높아지면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시장 내에서의 종목 간 혹은 성장주와 가치주 간 이런 밸류에이션의 어떤 비대칭성 같은 것들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한국 마켓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의 상승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 달튼 인베스먼트에서 한국 시장을 커버하고 계시는 임성윤 선임연구원과 한국 시장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종종 이런 기획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